안녕하세요. 기타 훈련소 김상환입니다. 오늘은 노래만 듣고 음악만 듣고 내가 곡의 키를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실 청각에, 감각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커서 절대음감이라거나 내가 좀 음감이 좋은 분들이 조금 유리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훈련을 하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크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빨리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거는 빼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노래가 끝나는 부분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을 빨리 찾아주셔야 돼요. 노래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요. 예를 들자면 쉬운 노래로 먼저 해볼게요. 곰새 마리 같은. 끝나는 느낌이죠. 잘한다 하면서 이런 느낌을 빨리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가 1도 코드가 되거든요. 그 끝나는 느낌이 1도 코드. 그 1도 코드를 빨리 찾아주셔야 되는데, 다른 예시로 비행기 있죠. 떠다떠다 비행기. 다른 키로 제가 해볼게요. 이 느낌이 어딘지를, 어느 지점인지를 빨리 찾으시는 게첫 번째 포인트예요.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다른 키로, 뭐, 애국가요. 빨리 찾아야 돼요. 아, 여기가 끝나는 느낌이구나. 보통 이 끝나는 느낌은 곡의 시작이거나 아니면 곡의 끝부분, 아니면 그 곡이 보통 4마디 아니면 8마디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무리, 프레이즈가 마무리되는 부분에 잘 들어보시면 보통 그런 부분이 1도 코드로 끝나거나 아니면 1도 코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보시면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보통 중간에 1도 코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마무리될 때, 프레이즈가 마무리되거나, 곡이 마무리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눈여겨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이 땡. 다른 키에서 해볼게요. 끝나는 느낌이죠? 이 느낌을 빨리, 여기서 끝나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은 그 지점을 빨리 찾으시는 게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끝나는 지점의 베이스 음,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음이 뭔지를 빨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베이스음. 베이스음을 빨리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훈련으로 좀 좋아지는 게 가능해요. 어떤 거냐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는데, 칵테일 파티 효과는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 이제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 욕을 한다거나 하면 그 소리가 더잘 들리잖아요. 그뭐 다른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시끄러운 장소에서 뭐 얘기를 하고 있으면 왠지 그 사람 목소리가 더잘 들리죠. 네, 이런 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음악 들을 때 이용해 주시면 돼요.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음악을 즐기면서 듣는 게 아니고 베이스음만 계속 생각하면서 베이스음만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베이스음이 좀더잘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음은 보통 베이스는 그 곡의 근음, 그 코드의 근음을 눌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이스음을 계속 듣는 연습을 하시면 그 코드에서 가장 저음이 뭔지 이제 들리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노래를 틀어놓고 키를 찾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예시로 아무 노래나 저는 보통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어려운 곡보다는 쉬운 곡, 동요 같은 거 코드가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곡, 코드가 복잡하지 않은 곡, 아니면 좀 발라드 같은 좀 느린 곡들, 그리고 베이스 악기가 꼭 있는 걸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베이스 음이, 예를 들어 기타만 나온다거나 하면 베이스 음을 듣기가 더 힘드니까 베이스가 꼭 나오는 베이스가 나오는 곡으로 선정을 해서 처음에는 연습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죠? 그대 베이스를 계속 잘 따라가셔야 돼요.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어딘지. 여기네요, 여기. 네, 여기. F죠? F라는 얘기는 F 메이저 키라는 F 메이저 키인데, 자 그럼 이게 맞는지 내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F 메이저 스케일을 쳐본다거나, 아 자 이론적인 거 빼고요. 그냥 F에다가 내 새끼 손가락을 갖다 놓고 펜타토닉을 쳐보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스케일, 뭐 메이저 스케일이 돼도 되고요. 펜타토닉 스케일이 되고요. 자, F에다가 6번 줄 F에다가 내 새끼 손가락을 놓고 펜타토닉 6번 줄 루트의 펜타토닉을 연주하면, 한번 연주해 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메이저 스케일을 해보셔도 돼요. 다른 곡으로 또 해볼게요. 넘겨서 여기죠, 여기죠. 네, G네요, G. 아 그리고 도미넌트 모션이라는 게 있는데, 5도에서 1도로 떨어지는 걸 도미넌트 모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미넌트 모션은 끝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5도에서 1도로 떨어지는 이 느낌을 코드를 치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51이라고 하죠. 2도 마이너, 1도, 1도. 네. 어쨌든 방금 전에 곡은 들어보니까 G에서 끝나는 느낌이죠. 여기에요, 여기. G. 자, 그러면 G에다가 새끼손가락을 대고, 자, 여기 올라가 볼게요. 펜타토닉을 쳐볼게요, 펜타토닉을. 네, 잘 어울리죠? 다른 것도 해볼게요, 언제나. 가 루트니까 요 C에다가 새끼 손가락을 놓고요. 펜타토닉을 쳐볼게요.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메이저 스케일. 찾을 수 있죠. 아마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요. 여기죠. 네. 뭔가 곡이 시작되거나 파트가 새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끝나는 부분이요. 다시 들어볼게요.
여기네요. 2가 루트거든요. 이 메이저 키라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새끼손가락을 놓고 펜타토닉을 쳐도 펜타토닉이나 메이저 스케일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스케일로 해볼게요. 네, 잘 어울리죠? 이렇게 더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 아니죠? 여기 누가 들어도 끝나는 느낌이죠? 네. D키네요, D. D에다가 새끼손가락을 놓고 또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요거. 뭐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베이스가 안 나오죠, 지금은? 베이스 나오나? 베이스가 안 나오면 일단 뒤로 넘기세요. 넘길게요. 여기죠, 여기죠, 여기죠. F 샵이네요. 그럼 F 샵에다가 내 새끼손가락을 넣고 5번 줄에서 하셔도 돼요. 자, 펜타토닉을 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쳐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곡의 키를 노래만 듣고 빨리 찾는 방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곡의 끝나는 느낌이 어딘지, 그 느낌을 빨리, 끝나는 느낌을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끝나는 느낌의 코드의 가장 낮은 음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음을 찾았으면 이제 머리로 막 뭔가 이게 무슨 키고 막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게 제일 낮은 음이다. 이게 토닉이다. 이게 루트 음이다. 거기다가 내 새끼손가락을 올려놓으시고 펜타토닉을 이렇게 연주하는 거죠. 이게 뭐 막 C샵이고 뭐고 막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더 헷갈리니까, 처음에는 그냥 새끼손가락만 놓고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스케일이나 릭을 한번 연주를 해보시면, 솔로나 즉흥 연주 곡이 아무거나 나왔을 때 뭐 오브리를 한다든지, 중에는 코드 찾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